2024년 8월에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고성에서요, 북한군 하사가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그러니까 도보로 귀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이 귀순자를 최초 식별했던 22사단의 우현서 일병. 자, 우현서 일병이 무려 29박 30일에 포스트. 와, 이건 뭐? 29박이요. 네. 한 달이죠. 한 달인데. 포상은 3박이 보통이고. 맞아요. 통상 한 일주일 정도. 네. 일면 일주일인데. 전방은 조금 더 길었고 후방은 조금 짧았고.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저도 국방부 출입기자 출신이잖아요. 전 듣도 보도 못한 이 외박이에요. 네, 29박 30일. 최고다. 22사단의 우현서 일병의 TOD라고 하잖아요. 열 감지 장비. 열상 감시 장비 TOD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새벽 시간에 이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우리 다 경계 근무 서봤지만 안 섰구나. 아 섰죠. 서고 싶었어. 이렇게 봤는데 태훈 형만 서봤어. 이쪽을 봤어야 되는데. 이쪽을 봤어야 되는데 잘못 봤네. 우리가 다 이제 새벽에 경계 근무를 서봤지만 졸리잖아요. 경계 근무 쓰면 꾸벅꾸벅 졸기도 하는데 이 열상 감지 장비라는 게 사실은 잘 식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그 졸린 시간에 무언가 한 점 한 점이 수상하다는 걸 우현서 일병이 파악한 거예요. 사실 전방적이기 때문에 고라니일 수도 있고 뭐 토끼일 수도 있고 멧돼지일 수도 있고 새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평소에 보던 것과 다른 감지 결과다라는 것을 우현서 일병이 본능적으로 감지를 한 거죠. 그리고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게 바로 북한군이 보보로 귀순하다. 그거를 새벽에 잡아낸 거죠. 소름이야. 그러니까 이상징후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보고했고 당시 TOD 감시 반장 박승환 중사가 야 이거 큰일이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근데 또 이 마침 군사분계선 주변을 또 순찰하던 중대장 이재화 대위가 바로 이제 현장으로 가가지고 귀순 유도 작전을 해서 무사히 왔고 박승환 중사 이재화 대위도 개인 표창을 받았어요. 그 주인공들을 직접 이만감에서 만나봤습니다. 와. DMZ 특성상 임무 수행을 하면서 고라니나 사냥과 같은 수많은 동물 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일병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는 평소하는 동물과는 다른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형태로 식별되었을 때 아, 이건 실제 상황이다 라는 생각과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아, 모두가 긴박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그 상황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황실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느라 분주하였고 그간 우리가 해왔던 상황조치 훈련들로 인해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분들이 진짜 전방에 있는 거구나. 이게 전방이구나. 귀순자가 무사히 보호되고 작전이 마무리된 후 안도감과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팀과 함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 뿌듯하였고 준비된 자만이 임무를 성공한다는 말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게 군인이지. 와. 제가 그때 마침 인근 초소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중대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고 빠르게 현장 초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초소에서 직접 감시 장비로 보니 인원이 정말로 내려오고 있는 게 식별이 됐고 진짜 실제 상황이라는 인식이 주는 긴장감 그리고 현실감이 확 인식이 됐습니다. 네, 북한에서 미상 인원 한 명이 제 앞으로 직접 걸어오고 있는 것을 감시 장비로 바라봤던 현장의 심경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긴장되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확인될 때까지는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만 실제 상황이라는 인식이 주는 긴장감 그리고 제가 중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매뉴얼화돼 있긴 하지만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어떤 우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장감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완전 작전을 통해 사단이 합참의장 부대표창을 받았고 저도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 소감으로는 작전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안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먼저 제가 현장을 지휘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동기나 지인분들로부터 축하의 연락도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 생각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이 작전의 성공이 절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번 작전을 수행해준 GOP 전우들과 명쾌하게 지침을 내려준 상급부대, 그리고 제 직책을 거쳐간 전임자를 포함한 군 선배님들이 전선의 최북단에서 매일같이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공을 그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